챕터 3입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사회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신분제 동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점차 이제 신분제가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그 사실상 그 출발점을 인진한 후에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국가가 그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제 신분에 대한 납속책, 신분 상승을 위한 납속책이라든가 공명적 발급들을 대량으로 발급했던 게 그게 출발점인데, 그게 이제 조선 후기 경제 변화와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환국이라고 하는 중앙에서의 또더 정치 싸움 속에서 또 밀려난 어떤 양반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사회에서 또 성장했었던, 향촌사회에서 성장했었던, 또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이양법 등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한 농민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또 신분을 또 사는 행위가 벌어져요. 양반직을 또 사면서, 또 그들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시기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양반층의 분화예요. 자, 일단 양반층, 우리가 이제 앞에서 조선 후기 정치 상황을 봤으면 기억할 겁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 바로 이제 숙종 때 환국을 기점으로 해갖고 일당 전제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앙에서도, 결국은 권력을 가진 양반과 그렇게 밀려난 양반들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밀려난 양반들은 어디 갔을까? 다 지방으로 내려가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또 그들 안에서도 이제 분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이지만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중에 권력을 잡은 양반들을 우리가 흔히 권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권력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향촌사회로 내려가시면서 향반이 되는 거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양반들이 나옵니다. 잔반이라는 몰락 양반들도 나오는 시점이 바로 이 조선 후기예요. 자, 일반민들도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 아니면 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계속 상승해 나갔던 겁니다. 앞에서 봤죠. 합법적 방법은 뭐 군공을 세운다든가 뭐 이건 소수긴 하겠지만, 아니면 이제 납속책 공명적 발급 등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양반직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비합법적인 거, 여기에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반 신분을 사거나 위조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양반으로 행세하는, 대략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의 변화와 같이 맞물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농층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갖고 족보를 위조 매입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조선 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 중간계층도 이제 또 하나의 자신들의 어떤 지금 현재 신분에 불만을 좀 표시했던 건데, 대표적인 게 서열과 중인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들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보통 중인층이라고 불렀던 인물들이에요. 중인층들은 그냥 중인인데, 서열들도 이제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해서 중서라고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중서라고 불렸던 게이 서열들인데, 이 서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집안은 양반이죠. 왜? 아버지가 이제 양반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첩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문과 공시도 제한됐었고, 사실 어떤 많은 사회적 차별을 좀 받았던 게 서울들인데, 자, 외란 이후 차별이 점차 완화됐습니다. 이들은 납속책 공명첩, 그쵸? 집안이 그래도 양반 집안이니까, 돈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게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관직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서열들은 계속 차별을 받아요. 후기 때 차별을 받는데, 영조 말년에 이제 서열 중에 한 명이 상소를 올려서 결국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된 거예요. 기점이 되면서 집단 상소를 계속 올리면서 정조 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풀리게 된 거죠. 정조 때. 이거 잘 기억할까요? 정조 때 유득공이라든가 아니면 이덕부라든가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서열 출신들이에요. 요분들은 뒤에서 잘 나옵니다. 특히 유득공하고 박제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역사서로 한번 나오고요. 이분은 이제 실학과 관련해서 한번 나올 거예요. 뭐 이덕부도 사실 알아두면 좋아요. 이분들도 천재거든. 청장과 전설하는 백과사전의 책을 쓴 분이 바로 이덕부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분들이 이제 규정과 검서관에 정조 때 등용이 됩니다. 왕권과학이었던 규정과 검서관에 등용됐던 게 이런 서열들이다. 점차 서열들도 이제 뭐랄까 신분 상승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결과 속에서 이제 청요직이라 해서 서열들이 절대 갈수 없었던 그런 관직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게 이제 1860년도에 있었던 철종 때 신의 허통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의 허통을 통해서 철종 때 신해 허통을 통해서
청료직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료직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요거는 약간 좀 심화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혹시 체크해 둘 수 있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인들은요. 주로 이제 기술직에 종사했었죠. 기술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종사하면서 축적된 재산과 실물을 바탕으로 역시 신분상승 추구했는데 이들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는 거죠. 이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양반이잖아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인들 니는 아니, 너는 아니잖니. 너희들은 아니잖니 하면서 결국 이들의 어떤 그런 소청운동, 이건 소청운동이라고 하고요. 또는 통청운동, 또는 이렇게 허통운동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상소를 올렸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중위층 도중에 역관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역관은 통역이잖아요. 그렇죠? 사신단의 일원으로 같이 이제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학을 비롯해서 외래 문화 수용에 상당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신분 상승에는 결국 실패하였으나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의 어떤 근대 사회, 즉 근대 사회가 수립되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한 측면이 있는 게 바로 이 중위층들. 이 기술관 중인들이라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외래 문화 수용에 나름대로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대기 때 보면요. 우리 근현대사 배울 때,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 요분들의 어떤 활동이 초기 때 좀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노비들도 이제 신분상승 운동을 합니다. 노비들 신분상승은 뭐 군공이라는 것이 납속 도망 등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조선 전기 때는 도망가도 사실은요, 도망가도 다 잡혀요. 주인들이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때는 아직까지 조선 전기 때는 아직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 그럼 딱 봐도 이제 노비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잡아서, 관을 잡아서 결국은 돌려보내요. 주인. 그럼 주인은 가만히 있다가, 아유, 왔냐 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뭐 좀 혼을 내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사실 도망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후기 때는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막 농촌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도시의 노동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노비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농민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야 주인들이 이제 추노꾼을 이제 사가지고 추노들을 통해서 이제 노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장역을 고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한 경우가 있다. 자 영조 때 근데 자, 조선의 노비 정책은 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반면에 이제 앞에 봤지만 일반민들도 신분 상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반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민의 수, 일반 평민의 수는 점차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양반들은 양반 불력의 원칙에도 역을 수행도 안 하고 있고 세금을 또 많이 또 안 내요. 반면에 이제 이 세금의 조세, 공납역 주로 이제 세금 수취 대상이 됐던 게 상민인데 이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세금을 안 내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죠. 그게 누구가? 매매 상속 증여가 되는 바로 노비입니다. 이 재산이죠. 그러니까 노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 세금을 국가 재정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자꾸 풀어주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 번에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점차 풀어주는데 요게 이제 영조 때 시작했던 노비 종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일천 즉천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은 무조건 자식은 노비였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엄마 노비는 엄마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예요. 근데 엄마가 양인이야, 양민이야, 상민, 일반 상민이라 합시다. 상민. 자. 아버지가 그렇고요. 어머니가 상민입니다. 그럼 자식이 태어났어요. 뭐가 되는 거야? 자식은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따라 상민이 되는 거야. 평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비의 숫자를 점차 줄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정조 때는 노비 추세를 금지합니다. 주인들한테 야, 노비들 쫓아다니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하면서 노비 추세를 금지하기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노비를 해방시켜 준 건 언제야? 이게 그때는 더 나아가서 노비를 해방시켜 줍니다. 공노비를 해방시켜 줬던 게 이겁니다. 자, 적고 체크할까요?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시켜준다.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준다. 6만 6천 명.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줬던 게 이때. 그럼 사노비는 아니고 공노비를 해방시켜줌으로써 이들은 이제 어디로 상민을 만들어주면서 역시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오개혁 때 가서 이제 아예 신분제도가 폐지된 건데 이거는 근대사 가서 보는 거고요. 근대사의 갑오개혁 때 가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제도가 폐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신분상승의 어떤 모습들도 같이 봤고요. 노비정책은 사실상 뭘 위한 거? 상민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 결국 상민수 확보는 곧 국가재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자, 이제 향촌 질서의 변화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향촌 질서. 향촌 질서 어떻게 변했냐? 평민, 천민 중에서 분홍층들은 점차 성장을 했고요. 몰락 양반이 출하면서 양반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자, 향촌 내 양반 지위의 노력인데, 제가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자, 지방에는 수령이 있습니다. 그 수령을 보좌하는 누가 있어요? 향리가 있어요. 자, 향리가 있다. 사실 이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뭐 수령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 그래서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향리들이 농간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요, 어쨌든 관의 권력이든 관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관권. 관의 권력이다라고 해서 관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관권과 결탁한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수령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향리도 포함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양반들의 자치기구 하나 있었죠. 그 자치기구가 뭡니까? 바로 유향소가 있었죠. 유향소. 유향소는 한마디로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로서 이곳에서는 향회를 통해서 가끔씩 수령에게 이제 건의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자꾸 계속해서 수령한테 투영하려고 했던 거죠. 투영하려고 자꾸만 이제 수령에게 자꾸 건의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향소가 원래는 지방 의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거였는데 이게 기능이 점차 영정조를 거치면서 누구의 힘이 강해지냐? 이 수령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자, 우리가 영조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영조 때, 서원을 정리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서원은 한마디로 지방에 있었던 이 유향소에 있는 양반들이 만들었던 하나의, 제사 기능, 선현에 대한 제사도 하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양반들의 아지트였던 곳인데, 이 서원을 한 200개 정도 줄여요. 200개, 절반 가까이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게다가 정조는요, 이 양반들이 주관했었던 이 향촌 사회를 남들 통제하려고 했던 규약이었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합니다. 누가 해요?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돼요. 얘네가 했었는데. 자, 그런 찰나에, 자, 아무튼 수령의 힘이 강해졌다. 알겠죠? 그런 찰나에 지방에서는 이 경제 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뜨는 세력이 생긴 거야. 그게 누굴까요? 분홍층이에요. 이 분홍층들은 아까 봤지만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고 족보를 매입하면서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아, 양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과 이들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던 양반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부향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뭐라고 한다? 새롭게 성장했던 새로운 세력이다 해서 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어떤 그 대립적인 양상을 우리가 보통 향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향전. 자, 향전형 표현 쓰는데, 자, 요거 참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요걸 이해한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령은요, 이 유향소에 있는 옛날 지방 사족들이 더 좋을까요? 이들이 좋을까요? 얘들은 말 잘 들어요. 맨날 수령한테 와서 아부 떨어요. 어떻게 저 좀 여기 유향소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지. 이 부동수인들은 자기도 이제 새로운 양반이니 유향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구향들이 뭔가 네 새끼들 이 쌍놈들이 말이야 거기 양반직을 사갖고 있지 근데 니들 어디 우리하고 같이 맞먹으려고 하냐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럼 맨날 수령한테 가서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는 거야. 그 얘들은 멍청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돈도 많아요. 얘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이쪽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딱 결탁하고 이쪽을 결탁하는 거지 뭐 관건은 그쵸? 그 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에게 유향소를 맡기는 겁니다. 사실상 이들이 사실상 뭐 한다? 유향소를 어떻게 한 거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유향소를 장악한 게 부동층이 이제 유향소를 장악하게 된죠. 하지만 이게 유향소는 부동층들이 장악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수령이 장악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향소를 장악한 다음에 맨날 수령한테 아부떨을 가거든. 그러니까 유향소를 장악하면 사실상 분홍층이지만, 분홍층이 장악했지만 수령이 사실상 장악한 거랑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구향들은 이제 뭘까요? 에이 드럼네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군현이란 단위로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마을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제 니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어. 어디 이 말도 안 돼. 이 쌍놈들이 어떻게 유향소를 장악하고 난리야. 이건 우리하고 이제 안 맞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군현 단위로 이 현 단위로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어.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촌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촌락. 촌락으로 들어가고 촌락 단위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촌락 단위로 활동하시면서 뭐 한 거야? 동략을 실시합니다. 이제는 향략이 아닌 동략을 실시하시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과 자기를 구별한다는 차원에서. 너희들하고 우린 달라, 엄연히. 하면서 동성마을, 동종마을을 구성하십니다. 동종마을, 동성마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족보, 족적 결합을 강화해서 족벌을 더욱 강화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어떻게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이 9년 단위에서 서원에서 이제 선현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선현들을 모시기보다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자기 문중을 모시는 겁니다. 문중 중심의 사후 이런 걸 거예요. 문중 중심의 사후 이런 것들을 건립합니다. 사후. 사후 이런 것들을 건립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아까 봤지만, 남자가 나가는 순간 우리 집안 끝납니다. 씨 뺏기면 안 되는 거야. 남자 우리 집안의 씨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야? 시집살이가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시집살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친형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친형제도. 친형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결국 이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9년 단위가 아닌 촌락 단위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자신들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거지. 상당히 어떤 축소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유황소를 정하면서 이제 유황소는 더 이상 이제, 지방의회 기능은 잃어버리고요. 뭐 할까? 이제는 부세 자문기구가 되는 거예요. 부세 자문기구. 그냥 수령에게 제가 이번에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될까요? 이러면서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뭐 한 거야? 관권과 결탁하시면서 이제 향촌사회의 새로운 세력을 부상하게 되면서 유황소를 장악하면서 누구에게? 수령에게 이제 부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러면 끝났네요. 자, 양촌내 이렇게 되면서 촌락단이 동약을 실시하고 동족만 형성하면서 문중심의 서원과 사후를 건립했다. 족적결합을 더욱 강화했다. 그렇죠?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입니다. 분홍층들은 이제 저기 있는 구양들과 대립을 하면서 향전을 합니다. 이게 향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향촌에서의 싸움이다. 그래서 향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향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관권과 결탁을 했죠. 누가? 이들이 관권과 결탁을 하면서 향권에 결국은 도전을 하면서 결국은 이 유향소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수령이 이렇게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정조 때 수령이 황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향촌 사족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면서 이 수령들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막강해진 겁니다. 이게 언제일까? 정조 때 이렇게 막강해진 거. 정조 때인 거죠. 수령이 황약을 직접 주관한 게 정조가 나의 심부름꾼인 수령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게 향을 직접 주관하게 했는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정치요? 세도 정치가 시작되거든. 우리가 기억하죠. 세도 정치 때. 세도 정치 때는 정말 이들이 이 옛날에 이제 지방사극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수령을 견제 안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촌락에 숨어버리니까 수령의 힘이 더욱 막강해진 거죠. 더욱 막강해진 겁니다. 더욱 막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령 자리가 탐나는 거지. 왜? 아니, 더 이상, 지방에 내려가면 사극들이 괴롭히는 사극들이 없대. 너를 방해하는 사극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가면은 대박 터뜨릴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세금을 네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아, 이러면서 수령 자리를 놓고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매감 매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번 수령직 어디 얻었다? 아, 전라도 5만냥 내야 된대. 야, 거기 가면 5만냥을 내지만 너가 은퇴할 때면 5년 정도 임기가 끝날 때 주면 너는 10만냥 정도는 너는 네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조선국 세도 정치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령 이미 그만큼 막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향의 기능이 변화됐다. 자, 수령 세금 보할 때 뭐한다? 자문기구.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족제도의 변화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상촌사의 변화 속에서 가족제도도 변화하죠. 아, 우리가 고려부터 해서 조선 전기까지 간단하게 보시면 거의 고려와 조선 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처가사리가 결국 계속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려시대 때 처가사리가 일반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위가 이제 장인 장모와 같이 사는 게 거의 뭐 일반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였는데 그게 조선 전기까지 계속 이어져 와요. 그래서 남녀 뭐 상속분도 남녀 균부 상속합니다. 단 이제 조선 전기 때 조금 고려 시대하고 다른 게 있다면 상속자에 안에서 그렇죠.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 정도를 더 주는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을 균분 똑같이 나누는데 5분의 1 정도를 더 주는 정도가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이런 건데 후기가 되면서 이제 바뀌죠. 뭔가 이제 남성 중심으로 거쳐. 우리 집안에 이제 뺏기면 이제부터 뭐 우리 집안에 씨를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촌락 단위로. 그렇죠? 친형 제도라고 합니다. 친형 제도가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고려 시대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 일처제가 당연히 일반적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인데 이제는 뭐야? 첩을 둘 수 있게 하는 처첩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안에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재산 상속 우대 받습니다. 우리 장남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장남의 씨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만약에 없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 집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양자는 집안에서, 집안 내에 있는 뭐 어떤, 뭐 동생이라든가, 뭐, 동생 중에서 뭐 남자가 있다. 그럼 그들은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양자를 입양했다. 자, 북의 이제 족보가 이제 편찬되면서 좀 더 편찬, 뭐 편찬이고 편찬은 그 전에 벌써 이미 이루어졌고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세요. 알겠죠? 후기 때는 이제 알다시피 여성이 정절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삼종 지도. 여자는 무조건 세 명만 따라가면 돼. 어릴 때는 아버지, 그 다음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자식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여성의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의 권리가 많이 좀 줄어든 거죠. 형들, 그쵸? 양반지서의 신분상의 붕괴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은, 이게 알다시피 이 철종 때 가면 이게 엄청나죠. 이게 이 양반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공명첩이라고 있고, 교지해갖고, 이제 양반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칸이죠. 여기다 이름 쓰면 이제 내가 양반증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중 중심의 사후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신행에서 이거는, 신행이 뭐냐면, 이건 지금 이제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요게 이제 신형제도, 즉, 시집살이 하러 가는 거죠. 요거는 아마 자리짝이라고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마도 이 몰락 양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하면서 너 책을 읽어라 새끼야. 하면서 너 책을 읽어서 너 과거에 꼭 합격해서 나처럼 이렇게 몰락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자 이제 사회 변혁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 변혁의 움직임부터 할게요. 자 이제 예언사상이 나오죠. 예언사상. 자 사회가 불안하면 특히 언제일까? 그리고 19세기 세도기 때 이런 어떤 사상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세상이 불안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각종 종교적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비기와 도참설이 유행합니다. 말세가 돌아간다, 왕조 교체된다, 뭐 특히 정감록 이런 것들 나오죠. 정감록. 저 기억하세요. 비기, 도참 이런 것들은 예언사상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야. 왕조가 교체될 것이야. 정감록은 딱 말 그대로 뭐냐면 정씨 왕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야. 막 이런 내용이야. 정씨 왕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미륵신앙 같은 거죠. 부처님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해 줄 겁니다. 뭐 각종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륵이 사이비라는 게 아니고 각종 이런 미륵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런 어떤 각종 이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꾸 건드는 거죠. 이게 사회가 불안하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개의 종교를 좀 보자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역시 출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특히 천주교가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돼요. 우리 한능검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자, 언제 도입됐냐. 17세기 때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그니까, 청을 다녀온 우리 조선 사신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 천주교라는 어떤 하나의 신앙보다는 뭘로 전해져서, 신앙이 아닌 학문으로 전했습니다.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어요. 알겠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전해졌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남은 계열의 신학자들 일부가, 다 한 거 아니고요. 일부가 뭘로? 신앙으로 이거를 수용한 겁니다. 신앙으로. 그러니까 말이야 종교로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점차 종교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남인들 중에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 남인 중에 일부는 되게 이 천주교에 대한 어떤 평등 사상에 대한 것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종교도 괜찮지만 학문적으로 좀 더 이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정약용 같은 분들이 그런 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승훈 같은 분들은 이제 직접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영세를 받으면서 직접 이제 이 천주교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활동을 이제 했던 거고요. 알겠죠? 뭐 다양한 남인 중에서도 이런 신앙 같은 거, 이 천주교를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갈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확장이 되는 거. 이건 종교가 확장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현실 불만,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더더욱 이제 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바로 평등 사상인 겁니다. 평등상 그다음에 내세 신앙에 대한 공감이에요. 일단 현세에서 평등한 너희들 말이야. 천주 앞에 하느님 아래 평등하다. 두 번째는 너희들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야? 열심히 이 천주 하느님을 믿어. 그럼 너는 어디 가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뭐 거기에 대한 공감. 아, 지금 내가 이 사는 세상이 참 이렇게 지옥 같지만 이 천주만은 말이야 우리를 항상 평등하게 바라봐 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야. 아, 믿어야지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막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전파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되는데 이런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평등사상 및 조상에 대한 유교제사의식 거부가 있어요. 유교제사를 거부합니다. 천주교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전통 제례,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 조상님들의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제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데, 천주교는 그걸 거부하거든요. 거부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이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권위, 양반주의 직무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박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박해는 약간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된 박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순수 종교적 박해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가 두 가지가, 역시 시험과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두 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 종교 박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수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박해가 종교적 탄압, 요걸 박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 종교적 박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이 천주교를 이용해서, 탄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신의 박해는 언제 있었냐면요. 이거 정조 때 있었던 겁니다. 정조 때, 이제 우리 아까 정조 때 우리 신의 통공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 같은 해 신의 박해가 있었어요. 진산 지역, 그 전라도 진산 지역의 윤지충이라고 하는 남인이었습니다. 이 남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야.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당시 조상님들의 신주단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식을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요거를 누가 이용했냐? 당시 이게 정조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조 때. 정조 때는, 정조는 사실상 약간 노론 벽파들을 조금 뭐 했어요? 좀 배제시켜버렸죠. 노론 파들 배제시키고, 여기에 이제 시파들을 중심으로. 시파에는 노론의 온건파 쪽하고, 그 다음에 누구? 남인들 일부, 그 다음에 소론들 일부였는데, 그 중에 이제 남인들 중에서 이제 정약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재공 같은, 뭐 다양한 남인 쪽의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노론벽파들이 사실 조금 이 남인들에 대해서 사실 그게 감정이 좋지가 않았던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윤지충이라는 남인이 이런 신주단지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한 거야? 이 정치적으로 태클을 건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정치적인 마음에 안 드는 걸 종교적으로 이제 뭐한가 탄압하려고 한 거야. 보십시오. 이런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부하고 평등사상을 얘기하는 이런 어떤 작폐가 있는데 이걸 그냥 두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결국 정조에게 알린 거죠. 정조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했다고, 눈 감아줄 수 있겠지만 이걸 그렇다고 그냥 안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탄압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진산 사건인데, 어쨌든 정조는 남인들을 조금 이렇게 거두어줬고 포용했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진 않아요. 관련자들만 좀 관련자들만 탄압을 하면서 척사 유념, 사악함을 배척한다라는 임금님의 말씀, 척사 유념을 발표하시면서 아주 좀 약간 관련자들만 온건적으로 탄압했던 사건이 바로 진산 사건입니다. 요거 보시고, 그럼 선생님 시험 문제는 이걸 나오다, 이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이 이제 지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그럼 뭐 이런 거죠. 청에 다녀온 사신들이 서학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정답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건 하나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진상 사건을 딱 봤을 때 윤지충이라는 사람 봤을 때 이거 천주교와 관련됐구나. 시험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다음 이 종교와 관련된 것을 고르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박해가 있어요. 신유박해. 신유박해는 이건 대대적인, 진짜 대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정조 사후에 순조가 왕을 했잖아요. 아들은 순조가 즉위한 다음에, 당시 처음에, 순조가 처음 즉위했을 때부터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은 건 아니에요. 당시 이제 순조의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정순왕후인데, 요게 이제 영조의, 당시 영조가 뒤늦게 결혼했던 중전이었습니다. 광제 가장 대비마마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정순화가 이제 당파가 이제 뭐냐면 노론벽파예요. 노론벽파들이 이제 순조 즉위한 다음에 이 정순화가 잠깐 이제 대리청정을 하거든요. 수렴청정을 하는데, 그래서 수렴청정하면서 이제 노론벽파들이 권력을 딱 잡자, 정조 때 못 죽였던 남인들 다시 한번 또 죽여보자 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합니다. 이때가 순조 즉위 대탄압을 했던 데가 신유박해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약용, 대표적인, 이제, 우리 아까 처음으로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이, 이제, 이승훈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영세를 받았던 분이 돌아가시고요. 여기 또 정약용, 그 다음에, 정약전 형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주교가 좀 관련됐다 싶으면 다 이거 뭐야, 유배 가세요. 이때 정약용이 이제,
18년 동안 강제 유배가셨고 500권 쓰세요. 책 500권 쓰셨고 거기서 이제 뭐 알다시피 우리가 뭐 경세유표라든가 목민시서 같은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정약전에 이분이 또 쓴 책이 있어. 요분은 흑산도로 유명하거든요. 흑산도 지금 이제 홍어가 유명한 데죠. 그쵸? 아, 흑산도 유명하면서 흑산도에서 이제 섬에 있다 보니까 못 쓴 거야. 그 어자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자원들, 옛날 흑산도 이름이 자산도였어요. 자산도. 그 자산도에서 자산에서 어자원의 보고다라고 해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저술했던 겁니다. 자산어보도 혹시나 좀 기억하면 좋아요. 정약전 형이었어요. 형, 형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했어. 아, 가능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지자, 이렇게 해서 이후에도 이런 분들도 탄압당하고요. 수천 명의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을, 대탄압의 어떤 희생양이 되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당시 충청도 배론 지역에 배론이라고 하는 충청도 천주교 마을에 살고 있었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요거는 신유박회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베이징 주교에게, 베이징 주교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에서 이런 대탄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를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비단백제입니다. 비단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다가 이제 걸린 거죠. 의군부에게 걸려가지고는 이제 역시 계속적인 탄압을 더 크게 탄압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나와요. 역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알겠죠? 조금 잘 기억합시다. 요거는 이제 신유박회 때. 그 신유박회와 이제 연결선상에서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은 베이징 주교에게 군사를 요청하면서 결국은 더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천주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구는 확산되어 가고 있었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중간에 또 탄압 받아요. 중간에 또 기해박해, 병호박해 갖고 또 탄압 받습니다. 이건 진짜 풍양 조씨들이 정말 천주교가 싫어가지고 그냥 순수 종교 박해인 거야. 이때 수천 명이 또 죽었고요. 또 흥선대원군 때 또 한 번의 박해가 있었죠. 병인 박해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사 가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학을 좀 볼까요? 동학은요, 지배 체제의 모순 심합니다. 그다음에 서양 세력 접근 최재우가 그래서 창시했던 건데 최재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1860년이에요. 1860년 이제 세도 말기에 창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불선의 민간 신앙을 결합합니다. 유불선은 유교와 불교와 선은 신선사상 도교입니다. 도교에다가 민간 신앙까지 결합해서 만들었던 뭐 한 거야? 천주를 모시고요. 시천주, 천주를 모신다. 그다음에 인내천 요거 기억할까? 인내천 요거 잘 나온다.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거.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평등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 중에서도 평등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평등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개벽, 뒤에 하늘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왕조가 출현할 것이다. 왕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신분차별 철폐하라, 외세침략 배격하라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배가면서 이때 뭐 하는 거야? 뭐 보국 안민, 뭐 제폭 구민, 이런 구호들이 나오는 거죠. 요건 이제 동학과 관련된 어떤 구호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국안민은 뭐예요? 그대로 그냥 생각하세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요.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민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국안민, 제폭구민 같은 구호를 내세웠던 거 하면 동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분질서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평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학을 위험하다고 보고 당시 최재우였던 일대 교주였던 초대교주였던 최재우를 뭐한 거야? 넌 참 말이야,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무자가 어지럽힌 무자입니다. 백성들을 어지럽힌다 라는 죄목을 가지고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일대교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히려 확산이 돼요. 뭐냐, 이대교주의 노력인 거지. 이대교주였던 최시영이, 자, 일대교주는 최재영이고 이대교주가 최시영입니다. 최시영이 교세를 확대합니다. 자, 확대했던 그 교세 확대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건 일단 첫 번째가 교리가 정비가 돼야겠죠. 일단은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학의 경전. 그 다음에 찬송가에 찬송가. 동학 찬송가. 알겠죠? 경전과 찬송가. 항상 성경과 찬송가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동경대전, 용당주사 이런 거 하면서 교리를 정비하시면서 교단도 정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주 접주 그래가지고 이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주가 중심이 됐고 그 밑에 접주들을 줬고 접주를 통해서 동학을 계속 전파해 나갔던 겁니다.
포주와 접주를 통한 포접제 방식으로 이렇게 교단을 또 정비해가면서 점차점차 계속 확산이 되어갔다. 이게 동학입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잘 보시고요. 특히 천주교는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탄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결국은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발이라고 보시겠죠.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기존 체제 반발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이제 민들이 이제 가담을 한 거고, 이걸 정부에서는 탄압으로서 이제 오늘 이제 진압하려고 했던 거죠. 자, 지금 이제 세도기 때 이제 농민 봉기입니다. 자,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여기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정치기강의 문란입니다. 세도 가문은 이권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과거 시험에 부정과 관직 매매 만연. 뭐, 부정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거리 횡포 심각했고요. 삼정의 문란, 우리 기억나시죠? 삼정의 문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종시기 때. 자, 전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군포, 그 다음에 증포증세에 대한 거, 황곡에 대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폐단이 심각하다. 조세제도의 폐단. 그쵸? 황곡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빈민구유제도로서 만든 건데, 오히려 이제 빈민의 어떤 그런, 살을 막 깎아먹는, 그쵸? 오히려 안 빌리겠던데 더 막 빌려주고, 오히려 이자 챙기기 바쁜, 이런 걸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다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그럼 농민들은 뭐 어떻게 저항했을까? 뭐 그런 거죠. 나쁜 저 새끼, 저 군수 같은 놈을 죽여라!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제 각종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벽서라든가 괴서 같은 소극적 저항에서 이제 점차 농민적 봉기로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농민적 봉기로서 이제 발전했던 게 뭐가 있다? 홍경내난과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도 정치기 때 밀란을 잠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세도기 때. 자, 이때가 이제 1801년도에 순조가 집권했고요. 이때 1863년도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을 때까지 대략 3대 60년입니다. 순헌철 3대 60년간.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년간. 이때가 세도기 때인데, 이 세도기 때 밀란은 어떨까?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됐을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 처음에는 좀 적었다가 점차 많아진 거야. 처음에는 좀 적었다가 점차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때가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 요 폭발했던 게 바로 이제 임술 농민 봉기가 되었고요. 초기 때 이제 이 밀란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홍경내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초기 때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밀란들이 있지만 그 초기 때 대표적인 밀란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축적이 돼갖고 완전히 집약돼서 이제 폭발했던 요때 임술 농민 봉기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면 돼요. 이때는 수많은 밀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일단 보는 거야. 초기 때 대표적인 밀란, 그 다음에 요게 폭발했던 밀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홍경래 밀란, 홍경래 난이라는 건 임술 농민, 근데 기본적으로 세도 정치 폐단이 방향이 들어가요. 근데 이 홍경래는 좀 독특해요. 독특한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지역 차별입니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런 거예요. 평안도죠. 평안도 또는 관서 지방이라고 합니다. 관서 지방.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둘 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역 수탈.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은 옛날부터 차별이 매우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물론 뭐 이쪽 지역 같아요. 평안도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평안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과의 거래가 많고 중국과 여기 많다 보니까 여기 상업과 광업이 주로 많이 발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보다는 주로 상업과 광업이 발달했다. 왜? 여기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거래가 많거든.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조선 후기 때 뭐 상업이 발달한다, 뭐 광업이 발달한다라고 하지만, 국가는요, 사실 상업과 광업이 발달하지만 그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상업과 광업하는 이 평안도 애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썩 달가운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끔씩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과거 시험은 보통 일반적으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로 많이 뽑아요. 근데 인구 비례로 뽑는데, 여기에 인구가 그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씩 어쩌다 한 명 뽑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영의정이 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안도에 대한 뿌리 깊은 지역 차별이 계속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존재했던 거야. 저놈들은 맨날, 남의 물건이나 마냐 말하고, 어떻게 팔아갖고, 남의 물건을 받아갖고 말이지, 어떻게 비싸게 팔아갖고 사기나 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당시 홍경래라고 하는 몰락 양반이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났는데, 자, 일단 그래서 뭐예요? 지역 차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세도기 때요. 세도 정치 폐단도 중요하지만 평안도 지역 차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홍련의 주도에서, 자, 누가 참여했을까? 자, 중요합니다. 왜? 제가 아까 여기 차별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농사보다는 주로 상업과 광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뭐가 많아요? 상인들하고 광업 노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국가가 좋아하지 않는 데죠. 그래서 이 난에는 누가 가담한다? 농민들도 있습니다만은, 농민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있는 거야? 이건 여기밖에 없는 거야. 다른 지역의 밀란에서는 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광산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중소 상인들, 노동자 상인들 이런 세력들이 등장한다. 밀란에 등장한다.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홍경래남밖에 없어요. 자, 홍경래남. 자, 참여 세력은 규합 훈련을 보겠고 어디에서만 하느냐? 청천강 이북 지역이에요. 여기에 청천강. 여기가 대동강 위쪽에 있는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만 봉기한 거야. 자, 청천강 이북 어디냐면 가산이나 정주라는 지역이에요. 청천강 이북. 그러니까 가산이라든가 정주 같은 지역입니다. 가산, 정주. 자, 우리 교재는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가산, 정주 나와 있죠? 본거지하고, 여기 본거지, 홍경래나의 본거지 나올 겁니다. 바로 그쪽이야. 청천강 이북 쪽에서만 이제 있었던 거죠.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까, 안 됐을까? 호소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왜? 아니, 지금 평안도 지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공감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공감할 리가 없으니까, 지역 차별 타파인데, 그건 니네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에서밖에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청천강 이북에서만, 난이 발생했다. 결국 이북에, 그 이북에 왜 장악하는 데만 그쳤다. 이런 것밖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 차별에는 한계성이 있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진압이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초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밀란이었던 홍경래 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임설롱 봉기는요, 이게 지금 계속 세도 정치의 어떤 삼정의 물란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폭발한 겁니다. 그 폭발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문제가 삼정의 물란이에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 건데, 이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였냐, 그죠? 역시 시험 문제 나오죠? 누구냐면, 이 경상우병사. 물론 경상우병사 백나신의 수탈. 얘도 아주 심하게 수탈합니다. 아, 탐관우리 중에 베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근데 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얘가 이제 유독 심하게 이제 수탈을 한 거죠. 그 경상우병사 백나신이 이 진주 지역에서 이제 수탈을 지금 심하게 한 거야. 그래서 당시 요 진주 지역에 있었던 몰락 양반했던 누가 유계춘이라는 요 몰락 양반이에요. 몰락 양반이 주도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진주에서 시작합니다. 진주 밀란이에요. 그 출발점은 사실상 처음부터 어디였다? 진주에서 출발한다고. 우리 진주 목사 김시민, 임진왜란 때 진주 처벌 승리를 거셨던 그곳입니다. 진주입니다. 알겠죠? 그 진주 지역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경상우병사 백나신의 수탈로 유계춘의 주도에서 진주 밀란에서 시작했던 게 이후 어디로 확산됩니까? 여기서 진주에서 시작했던 게 이게 제주도까지, 저 멀게는 함흥까지 쫙 퍼진 거야. 전국적으로 봉기한 거야. 우리 교재 나오시죠? 교재 나오죠? 거기 보면 전국적인 봉기가 막 발생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그때 1862년이 임술년이기 때문에 임술 농민봉기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진주에서 했고, 요게 확산이 된 겁니다. 이때 진주 밀란이 터지면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는 누구로? 이제 안핵사를 이제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해요. 자,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였거든요. 역시 많은 안핵사도 마찬가지고요. 암행어사도 마찬가지고, 다 비리 덩어리들입니다. 당시에는요. 다 관직을 산 애들은 다 돈 주고 산 애들인데, 유일하게 그래도 좀 괜찮으신 분, 괜찮은 분이 바로 이 박규수의,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를 이제 안에서 확인해서, 니들의 불만이 뭐냐 물은 거죠. 우리 삼정 때문이라고. 이게 삼정이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고. 그러냐? 그럼 내가, 정부에 건의해서 삼정을 정리하도록 할게. 삼정을 정리하도록 할게 해서, 삼정을 정리를 거꾸로 해서 이정. 그쵸? 삼정을 정리하도록 할게. 라면서, 삼정의 분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합니다만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겠죠.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자, 결국 이 백낙신 같은, 이런 어떤 탐관오리들은 누구에게 돈 주고 결국은 관직을 얻었을까? 결국 세도 가문들에게 결국은 돈을 주고, 그쵸? 관직을 샀을 거 아니에요. 매감매직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낙신과 같은 이런 어떤 관리들을 제거한다고, 아니면은 뭐 제명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뭐야?
다리 하나 팔 하나 자르는 거에 불과한 거죠. 진짜 뭐예요? 몸통은 바로 세도 가문들이에요. 그 몸통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상 당시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맨 꼭대기에서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누굽니까? 세도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라야 되는, 그들이 과연 자신의 몸을 자를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냥 꼬리 자르기 하면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당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우리 사회 변화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 혹시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바로 조선후기 마지막 시간이죠. 조선 후기 문화의 세경왕에 대해서 세경왕을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여러분과 한번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